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는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 좀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모두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이제 큰 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특별한 어떤 상승 모멘텀, 뭐 반등 모멘텀이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10월 한 달간 미국 증시의 조정폭이 좀 컸다라는 점에서 좀 저가 매수성으로 좀 인식되는 그런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매크로 환경을 넓혀서 보면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뭐 지상전으로 이제 치닫는 그런 확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90달러 선을 돌파하기보다는 80달러 초반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그 이전 3분기 중에 특히 이제 헤드라인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던 부분이 사실 유가의 상승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점이 좀 시장의 일부 좀 안도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제 재무부가 4분기 이제 그 차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그 차입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에 차입 규모가 이제 줄어든다는 점. 물론 이제 그 만기별 그 실질적인 이제 국채 발행 규모 세부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금리 어떤 상단을 좀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그런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경기 심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10월에 어떤 조정폭이 컸던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최근에는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점에서 FOMC 전후로 이게 큰 폭의 등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밤이죠. FOMC 회의가 열릴 텐데 어떤 변수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 이 거의 뭐 100%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금리 동결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파적인 아마 동결 스탠스 지난 9월에 이어서도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유지되지 않을 매파적인 어떤 동결 스탠스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에 높아진 부분 그리고 코어 CPI나 코어 PC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좀 여전히 목표치와는 괴리가 있고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준이 어떤 판단을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 지금 3분기까지 놓고 보면 4분기 GDP 성장률도 이제 4% 후반을 기록을 했고 결국에 추세 이상의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연말 혹은 내년 1, 2분기까지 좀 지속 가능한지를 좀 보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과 같은 어떤 강한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쪽에 아마 무게가 실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추가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제 경기와 물가 쪽에 어떠한 쪽에 좀 방점을 두고 발언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3분기 때 GDP 성장률은 결국에 소비라든가 뭐 재고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 등이 좀 기여한 바가 큰데 4분기에 들어서는 지금과 같은 모멘텀이 좀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과 연준의 어쨌든 괴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들어서는 최근에 뭐 소비 심리가 다소 부진한 흐름 그리고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지표를 통해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과연 연준이 상당히 그 연착륙을 넘어선 무착륙 시나리오를 그려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과연
그 경제 지표가 부합될지 좀 그런 부분에는 좀 여전히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는 매파적 동결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